안녕하세요, 화산입니다. 산에 가면 누구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운지 버섯입니다. 하지만 너무 흔해서 그런지 많이들 지나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두 종류의 운지 버섯이 조화롭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참나무 한 그루터기에서 운지버섯과 송곳니 구름버섯이 독특하게 3종으로 꽃처럼 피어 있습니다. 상황버섯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찾기도 힘들고 많지가 않다 보니 대신에 이런 운지버섯이라도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을 듯 싶습니다. 운지천을 먹는 것보다 이런 자연산 운지를 직접 다려서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. 대군지의 멋진 자태입니다.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먹고 자라다 보니 아무래도 산과 많이 가까워지고 친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산이 친구이자 동반자, 그리고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는 스승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. 영지버섯 삼형제입니다. 차 끓여 먹으려고 오늘 몇 개만 따왔습니다. 뜨거운 물에 한두 시간 담그어 두면 씻기도 좋고 먼지나 기타 불순물이 어느 정도는 빠집니다. 식사 후 버섯 차를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도 몸 밖으로 배출되어서 피도 맑아지고 하니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. 이것은 어제 딴 마른 진흙 버섯입니다. 마른 진흙 버섯은 맛과 향이 더 진하고 투박한 맛이 납니다. 운지 버섯은 독특한 참나무 향이 좀 나면서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나네요. 두 번째 다려서 먹을 때가 맛과 향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.